지성과 화합의 투잡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합동문전. 오늘은 국민대와 충북대 26강전 5경기 제2차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장수영 구단, 진행의 이종수입니다. 네, 1차전에서 사실 좀 국민대가 힘을 못 쓰고 초반 부조로 좀 대마를 쫓고 지고 말았는데요. 뭔가 대대적인 좀 반격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이제 네. 국민대는 1차전에서 너무 네.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도 네. 좀 그 힘이 들어가서 좀 딱딱해졌거든요. 네. 2국은 이제 2차전에는 지면 네.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전에는 네. 이제 어떻게든 뭐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또 네. 2차전을 이기면 대본에 유리한 고지로 올라설 수 그럴 수 있겠죠. 네. 이제 국민대로서도 지금 2차전에서 네. 뭐 뒤를 보지 않고 제일 강한 선수들로 구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회 계획과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대회 방식은 26강 토너먼트입니다. 네, 1차전은 페어 대국이었고요. 이기는 팀에 2점이 주어지고요. 네, 지금 두어지는 2차전은 릴레이 대국입니다. 종전의 방식이죠. 이기는 팀에 3점이 주어집니다. 네, 초반 17분, 중반 19분, 나머지가 네, 종반에 주어지고요. 그리고 3차전은 3판의 개인전으로 두어지고요. 주장전이 2점, 나머지가 1점씩 주어지죠. 네, 각 팀당 30분을 가지고 두게 됩니다. 30분 타임아웃제고요. 두 팀이 합쳐서 60분이 됩니다. 60분이 되는데 시간 표시는 33분으로 되어 있고요. 30분이 지나는 순간에 5집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죠. 그 다음에 2분 이하일 때 1분이 지나면 또 10집으로 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분 네. 이하일 때는 15집 공제.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네. 3분이 지나면 이제 시간 패가 됩니다. 네, 지금 왼쪽이 네, 왼쪽에 이제 위치한 팀들이 이제 두어지고 있고요. 네, 오른쪽을 보면은 역시 예, 연세대 아주대 또 승자가 성균관대하고 이제 붙게 돼 있고요. 사실 연세대나 성균관대나 여러 번 우승을 한 팀들이거든요. 네, 만만한 쪽이 없겠습니다. 굉장히 네, 예, 타이트하게 지금 네,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차전에서 지금 오더를 낸 거를 보니까 뭐 양 팀 다 사실 충북대는 좀 여유를 부릴만도 한데요. 네, 그냥 2대0으로 끝내겠다고 지금 아주 강대강으로 지금 막 붙었거든요. 정말 볼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3차전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릴레이 대국 그 2차전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승부의 핵입니다. 네. 제일 중심 되는 이 2차전을 이기는 팀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돼요. 네. 그래서 1차전을 생각하지 말고 2차전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국민대는 더더군다나 지금 져 있기 때문에 네. 총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국민대 대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학동문전 충북대와 국민대의 26강전 5경기 제2차전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충북대학교가 국민대학교를 2대0 점수죠. 1국에 뒤져서 또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전은 역시 3점이 주어지죠. 네, 충북대 신경수 선수입니다. 네, 경기학과 86학번이고요. 에이스 1원입니다. 네, 신경수 선수는, 예,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걸 적어주진 않았네요. 네, 사실, 최계성 선수와 같이 에이스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네, 1차전에서 두었던 국민대 이수연 선수입니다. 국민대 뭐 최고의 에이스로 봐야죠. 법학과 16학번입니다. 이수연 선수는 실리형 기풍이고요. 네, 장점은 두터움, 단점은 속기 약하다고 하고요.
예, 전국 최장제자단체전에서 동메달 그리고 금메달을 차지한 뭐 굉장한 강자죠. 네, 충북대 신경수 선수, 박희종 선수, 최계성 선수가 출전하고요. 네, 국민대는 예, 이수연 선수, 신지혁 선수, 박태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양 팀 다 조금의 물러남도 없이 가장 강한 오더로 지금 네, 출전했습니다. 처음부터 3-3으로 네, 쳐들어가는 최근에 뭐 인공지능의 어떤 뭐 대사라고 봐야죠. 네. 처음에 화점이 있을 때 3-3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네. 요즘엔 저렇게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전혀 어색하지도 네. 않죠. 최근에는. 당연히 양혁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신경 선수가 속기네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예, 양쪽을 붙이는 곳 중에서 어느 쪽을 붙여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바로 네. 두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빠른 선수입니다. 참 예전에는 호구자리급서 들어가는 것도 많이도 네, 없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또 붙이는 게 또 네, 대세. 붙이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3-3에 들어가는 수도 많이 두었었는데 네. 네. 네, 인공지능 이후에 정말 뭐 대유행 네. 정석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있는 수가 이제 가장 강한 수고요. 네. 네, 변화가 많은 이제 싸움을 유도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간명하고요. 네. 또 이렇게 호구 쳐도 간명한데 네. 예, 있는 수를 두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칸, 두 칸, 뭐 여러 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수연 선수는 어느 지금 좌변에서의 수를 선택할지. 네, 이런 수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둑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두기 전에 이걸 하나 해놓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해놓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교환을 약간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수연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도는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격 오는 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또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선수로 간단하게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이을 때 이렇게 밀게 되면요. 원래 흙이 두었으면 여기를 집도 지은과 동시에 이쪽이 다 이쪽이 흙 모양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벌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흙집이 없어지고 흙의 근거도 약해지고 네. 여기가 백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네. 좌상기 걸친 것보다는 훨씬 일단, 큽니다. 네, 여기 둔 것도 된다는. 지금 이쪽을 두는 게 커요. 네. 네 지금 백이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흙이 도놓으면 지금 보시면 이쪽이 그러네. 아무리 이걸 공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껌해지니까요. 그럼 여기 지키면서 돌을 약한 돌을 지키면서 집모양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게 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붙어있는 이 돌은 반드시 지켜둬야 돼요. 네. 근데 이수현 선수가 왜 안 지키고 장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0.1초 내로 그냥 둬야 됩니다. 상대가 공격 안 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러고 네. 둬야 돼요. 그러네요. 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시간 때문에 뒤에 선수들이 그렇죠. 네. 어려워지기 때문에 쉬운 곳은 빨리 도보려야 돼요. 포석에서 너무 신경 수일기를 많이 하면 정확하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현 예. 선수도 아마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금 예. 2점이냐 2점이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또는 여기냐 이런 걸 놓고 보는 게 아 그것도 아니네요. 차이가요. 별로 없어요. 이수현 선수는 거의 안 지키네요. 네. 혹시 두 집 안 놔도 산다는 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의 이제 기본이요. 네. 싸움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근데 상대가 강하면 내가 빨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강하면 상대를 공격해서 상대 약한 만큼 내가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바둑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약한데 안 지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약한데 안 지키고 버텨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순리대로 두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백은 확실하게 두수로 지켜놨었거든요. 좌하기를. 네. 지금 백은 모양이 다 단단해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다 단단하게 딱딱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이 없습니다. 아, 저는 여기가 많이 불안한데 이수현 선수는 뭐 하나도 안 불안한가 봐요. 여기를 지금 이거는 선수를 뽑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지켰어요. 뭐 지켜도 상관은 없는데 네. 약간 아쉽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이쪽으로 손이 돌아올 그렇겠네요. 기회가 생겼죠. 네. 설마 또 안 지킬까요? 너무 용감하게 돌 필요 없습니다. 뒷선수를 믿어야 돼요. 뒤에를. 지금 신경수 선수는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네. 쉽게 둬요. 그냥 튼튼하게 지키면서 쉽게 그러네요. 쉽게 모양을 네. 갖추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있어요. 이수현 선수는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어떻게 더 잘 둘까? 더 능률적으로 둘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이 긴 바둑은 더 유리하고요. 시간이 짧은 바둑은 그렇게 두면 불리해집니다. 조금 실력은 굉장히 강하겠지만 좀 경험 부족일 수도 있겠죠. 네, 처음 나오는 건가요? 아, 그렇진 네, 않은데요. 네. 네, 지금 화변이 네. 가장 지금 급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3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22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2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백도? 이 많은 네. 판수를 이 많은 저기를 22분 안에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뻔한 곳에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제 저기를 두니까 백이 좀 여유 있게 유리한 것으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사실은 밑으로 가야 됩니다. 날짜가 조금 네. 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밑으로 달려서
근거를 차지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밑으로 바짝 다가서야 그러네요. 바짝 다가서야 근거를 박탈하면서 쫓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느슨한 수를 뒀어요. 신경수 선수는 지금 계속 이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쉽게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그냥 알기 쉽게 쉬운 수를 두고 있고요. 조금 또 싸움을 또 나섰네요. 아, 여기를 둘 필요는 뭐 하여튼 여기는 이미 하나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AI도 지금 그러니 여기를 두니까 그러네. 점수가 깎였거든요. 네. 지금 말하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벌리면 돼요. 네. 제일 쉽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집 차지해서 백이 흙이 지켰을 때와 흙이 뭐 이렇게든 이렇게 지켜서 여기 시커맨데 들어가서 싸우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 정말 그쪽을 선수로 백이 차지하고 네. 우악이 입구자로 나오면은 정말 그럼 여기는 왜냐하면은 여기를 네. 이미 머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고 여기를 막고 해갖고 여기도 집질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끊어서 싸우는 요거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네. 끊어 싸워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거기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 이거는 모양이 나쁜데요? 역시 사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수를 치고 젖혀가는 네,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 둬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단수 치고요. 네. 그럼 이렇게 호구 치고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호구 쳐놓으면 또 놓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또 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그건 너무 괴롭네요. 네. 늘어서 선수를 잡을 수는 없나요? 흙이 호구를 치지 않고. 이렇게요? 아, 네, 그것도 맛이. 맛이 너무 나쁜데요. 맛이 나중에 이런 데를 네, 가게 되면, 네.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뭐, 아, 최소한 이런 거는 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떨어져 나가면, 지금 보시면요. 네. 이게 강해지면 이것도 힘을 못 쓰고요. 네. 원래 하나 지키면 흙이 큰 집 모양이 날 자리였는데. 네. 지금 뭐 신경도 안 써요. 이걸 왜 안 쳐놓죠? 쳐놓는 순간에 네. 흙이 선수로 살게 되거든요. 여기는. 아, 그러고 지금 살아 있죠, 여기는요. 네. 그러면은 이걸 쳐놔야지 안 쳐놓으면은 선수 이걸 쳐놓고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래도 백이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 점이 움직여서 싸울 때 힘이 없거든요. 네. 여기도 또 뒀어요. 또 그 노 타임으로 빠져버리네요. 네, 신경수 선수는 지금 예, 뭐 이렇게 둘 의사가 전혀 이렇게 빠지는 없네요. 게 좋아 보이는데, 네. 이렇게 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살면은 그런데 또 거기를 뒀어요. 단수 치고 여기를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쉽게 둬요. 그러니까 신경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제일 쉬운 수로 둡니다. 네. 네, 저거 보세요. 아, 사실 저런 사람하고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쉽게 둬버리면 차이가 그래도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여기를 조금 더 강하게 여기 단수는 아끼지 말고 치고 빠지고 했으면은 훨씬 더 여기도 사실 둘 필요가 별로 없는 점이죠. 네. 네. 조금 하여튼 여유를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현 선수는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고 큰 자리를 계속 둡니다. 사실 백이 하변 쪽에 지금같이 두지를 않고 좀 확실하게
그냥 살려주고 지금 그 자리를 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이 네. 보이는데요. 아, 어쨌든 정말 여유 있게 둡니다. 신경수 선수. 아주 그야말로 여유만만으로 느긋하게 네.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느슨하고 이상한 수들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돌이 적극적으로 붙어있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들은. 지금 이것도 하나 해놓고 얼른 이쪽으로 가잖아요. 네. 네.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기를 가야 돼요. 지금 여기를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돌이 길을 나가면서 이걸 압박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쪽이 보시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격을 해줘야 되는 돌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까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니까 이 점이 단단할 때 여기를 지켜야 되고 네. 또 지금도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해야 돼. 이게 다 이득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 또 나갈 겁니다. 그럼 이 돌과 이 돌 교환, 이 돌과 이 돌 교환이 누가 이득이겠냐? 그러네. 당연히 백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흙 모양이 약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누가 이득이냐면 백이 이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네. 깨지고 있으니까요. 초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사실 우아기 쪽에서 젖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아플 것 같거든요. 여기요? 네. 그렇죠. 네. 시간도 좀 많이 썼어요. 아, 정말 네. 그러네요. 네.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0분 차이가 한 나는데요. 10분, 지금 흙이 13분인가를 썼거든요. 네, 네. 근데 초반전 조금 많이 쓰고 전입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신경 선수는 지금 4분도 안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뒷선수가 편하죠. 뒤에가. 아, 그리고 신경수 선수는 1국에서 사실 충북대가 정말 강공으로 화두를 이겼는데 좀 기풍이 예, 아주 유연해요. 형세가 좋아서 그런지는 네. 몰라도 굉장히 정말 유연하게 도네요. 신경수는 더 둘 생각이 없어요. 네, 네 가장 아주 딴 데 쳐다보다가 느긋하게 있다가 갑니다. 바둑도 잘 둬놓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학동문전 충북대와 국민대의 26강전 5경기 제2차전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충북대 박희종 선수입니다. 경영학과 공일학번입니다. 네, 박희종 선수는 네. 본인의 기력 향상법을 사활 문제 풀이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아, 좋은 공부죠. 네. 본인 바둑의 장단점은 장구파라고 적었네요. 네, 기풍은 전투형 기풍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대 신재혁 선수입니다. 네, 건축학과이고요. 기풍 역시 실리형 기풍이고요. 본인의 기력 향상법은 돈바둑을 복귀해 본다. 아, 좋은 습관이네요. 네, 본인 바둑의 장단점, 형세 판단에 어려움을 느낀다. 단점만 적어주신 것 같네요. 네, 바둑대 입상은 송파구민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좌우명은 입계의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입계의관이라는 건 상대방 그 경계를 들어갈 때 여유 있게 들어가라는 뜻이죠. 네. 네. 아주 좋은 점입니다. 지금 젖힌 수. 지금 흙이 아까도 좀 바빴어요. 네. 네. 여기도 굉장히 흙이 좋은 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늘어두면 다음에 이제 이쪽도 2단 제끼면서 패로 버틸 수도 있고요. 이 돌도 네. 은근히 쳐다볼 수가 있었죠. 지금 이렇게 되놓으면 이제
사실 제일 여기가 튼튼해지면 이쪽이 너무 약해져가지고요. 그러네요. 백이 들어왔을 때 그 싸움이 너무 약해집니다. 네, 우상규의 영수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일어나면 안 될 일이 흙이 하변에 이 손을 둬서 넘어가는 거가 같이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지요? 네, 아, 네. 정말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2단째 껴서 늘어줘도 네. 이제 여기를 안 둘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쪽이 자꾸 자연스럽게 늘면서 이쪽이 다치잖아요. 우변도 약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두기도 뭐고 안 두기도 뭐고 네. 지금 어려운 이 돌이 없는 게 낫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네. 있는 게 좋지만 능률이 전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갖고는 이 돌이 뭐 역할을 제대로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 저거니까. 한마디로 좀 네. 괴롭다고 네. 말했죠. 약간 처음에 느슨하게 두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늘어두어야 됐는데 이제 이쪽을 두었죠. 네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니까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네. 돌이 이런데 가면은 여기 보강해야 되는데 이 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두고 싶은 자리를 뒀어요. 네. 그런데 이쪽을 당하고 보니까 여기도 또 사실은 임기응변이지 이게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돌을 손 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네, 이것도 지금 실속이 그러네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 돌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근데 여기 두는 점은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집을 내게 되고 이쪽도 뭐 은근히 다 지우고요. 네. 네 백이 지금 척척 그 손발이 맞습니다. 알기 쉽게 두고 있어요. 집수도 뭐 AI 12집을 이겼다고 지금 그러는데 12집이 뭐 꽤 차이 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빠지면 잡힙니다. 이거는 손 빼면 안 돼요. 빠진 이제 이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네. 살아있는 돌은 아닙니다. 여기 빠지면은 이렇게 잡을 때 여기를 끊고 때리게 되면 여기 없죠. 네.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여기가 옥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히는 겁니다. 때려두는 게 좋습니다. 때려서 화근을 아주 없애두는 게 좋아요. 네. 네. 이렇게 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수는 흙이 불리하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패를 해서 잡으러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때려두는 게 좋습니다. 바둑이 유리할 때는 아까 그 초장을 둔 신경수 선수처럼 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난한 수를 계속 빨리 넣어버리면 제일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차이도 별로 안 줄어들고요. 시간도 네,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요. 네. 이런 바둑에서는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둔 거거든요. 똑같아요. 네. 근데 백이 집도 많을 뿐더러 지금 약한 돌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저런 수는 지금 저거 수를 왜 둔 걸까요? 빵 때림을 주고 귀를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설마 이렇게요? 너무 여기 빠지면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를 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단수 치면은 지금 이쪽 단수는 선수가 되는 곳이고요. 네. 그럼 이거 단수 치고 빠지면은 이게
아니고 다 백집 아닌가요? 네. 이렇게 설마 이게 움직여서 뭐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너 이게 너무 커서 여기 너무 두터워서 이렇게 되면 집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집이 너무 크죠. 치면 있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은 건 약간 지금 치고 이으면은 이쪽으로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너무 많이 당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면은 지금 이거는 여기를 잇고요. 네. 이걸 끊어 잡으니까 이걸 젖혀서 끊긴 그러네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여기인 거고 이것도 손해고요. 이거 젖혀서 죽은 것도 손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너무 네. 손해가 커서 안 됩니다. 여기도 끊기는 맛도 생기고. 지금 젖힐 이유가 전혀 없었네요. 이쪽 네. 저쪽 다 안 되니까는. 네. 아까 뭐 11, 12집 하다가 지금 16집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해라는 겁니다. 아 근데 박희종 선수도 굉장히 신중한 예, 좀 기풍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수 선수가 먼저 초장을 두는 선수가 시간을 많이 벌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아주 배합이 잘 됐어요. 처음에 많이 벌어놓은 선수가 시간을 벌어놓은 선수가 있어서 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 당연히 끊을 자리 같은데 혹시 한 점을 잡는 걸 생각을 하나요? 네, 아 저거는 아닌 것 같죠. 네, 이거 한 방 맞고 이런 모양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거 한 방 맞고 네. 이을 때 여기를 둬야 돼, 여기를 둔 네. 거거든요. 아, 아 그리고 또 거기를 쳤어요. 네, 그 치는 게 낫습니다. 네. 잘, 그 치는 거는 잘했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 끊기면요. 네. 끊기면 죽잖아요, 이 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때려내야 돼요. 이걸 때려내야 됩니다. 때려내고 때리면은 이렇게 버티고 싸워야 돼요. 패를 해서 죽자 사자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러다 보면 무슨 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긴다면 이어서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백도 모양이 뭐 깨끗하지 않죠. 네. 이게 똘똘 뭉치는 모습 아니에요. 이었어요. 때리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모양으로는. 있고 있는 모양은 이게 흙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한 칸 띄어 있는데 이걸 끼워였다는 얘기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한 칸 띄었는데 흙이 이걸 끼워 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네. 모양이 똘똘 뭉친 모습이에요. 아, 그러곤 생략하고 이번엔 또 백이 서둘러요. 뭐하러 그렇게 서두를까요? 네. 박희종 선수의 기풍은 아까 신경수 선수 기풍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네요. 박희정 선수가 이수연 선수하고 비슷해요.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은 시간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연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다 들여다봅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서 받아줄까요? 이렇게 뚫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거는 뚫어야죠. 일단 뚫어놓고 봐야 돼요. 네. 이게 물렀으면 또 나가고요. 이걸 끊을 수는 없어요. 이걸 끊었다가는 이렇게 젖히면은 이 돌이 다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못 끊으니까 돌을 계속 밀어야 돼요. 네, 네. 그걸 여기까지는 좀 심합니다.
당연히 또 밀겠죠. 그 다음에 제끼나요? 하여튼 한 번 더 밀고 싶은 장면입니다. 아, 근데 지금 바둑의 형세를 떠나서 뭔가 흑이 백이 열본 곳이 없어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본 곳이 없으면은 흙이 뭘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네, 불리한 사람이. 근데 또 바둑이라는 게 모르더라고요. 언제 무슨 네. 저도 이게 젊을 때는 실수를 뭐 전혀 안 한다 안 할지는 않지만 뭐 해도 큰 실수는 잘 안 한다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저를 못 믿고 네. 하는 판국이니까 뭐 유리 한 바둑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꽉꽉 이어두고 네. 저럴 때 이제 강력한 유혹을 네. 네, 그냥 중앙을 막아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겠죠. 네. 중앙을 막은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나중에 이런 끼워 잡는 수도 그러네요. 있고요. 네. 여기도 사실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네. 두면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끊길 때 그러네요. 이렇게 네. 하면 여기가 끊기니까 아,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두 점 죽는 맛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저기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 한 방이 너무 아프거든요. 아,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둔 게 침착하고 잘 둔 그러네요. 네. 네. 네, 신재혁 선수도 고민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네. 네, 백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혹은 승부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뒀어요. 지금 이쪽이 좀 약하거든요. 네, 많이 약한 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밀거나 뭐 자연스럽게 하면 이 돌에 대한 보강도 좀 되고요. 그러네요. 네. 네. 이 돌에 대한 근거도 좀 박탈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두면은 제 생각엔 그냥 이런 정도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흙이 도망갈 때 공격하면서 상변에 조금 열범도 네. 지키고요. 네. 아, 유리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좀 쉽게 둬서 네. 두는 게 가장 좋겠네요. 해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쉽게 해설할 때는 그러는데 저도 네. 시합할 때는 네. 왜 그런지 뭐 마가 씌었는지 뭐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저도 그럽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뭐 여기 대국자들한테 뭐라고 자격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꾸 뭐를 하고 싶은 네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텁게 막아두네요. 저기는 받아두고 싶죠. 사실 저렇게 다 받으면은 네. 답답해요. 두는 사람이 이쪽을 붙여서 빨리 뭔가를 이쪽에서 뭐 이렇게 두면 이런 정도 늘어서 근거를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이 돌이 아직 못 살아가지고요. 네. 이게 움직이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를 두면 다음에 여기도 선수가 되죠.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받을 때 여기까지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걸 잡았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런 데 가서 잡아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넘어 저걸 안 하려면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데 네. 유리한 사람은 뭐 자꾸 패하자 그러면 찝찝하거든요. 유리한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두렵죠.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낫습니다. 아. 예, 이러면 뭐 우리 얘기로 빠질 데가 없다. 네. 빠질 데가 없다는 구멍으로 어떻게 잘못 굴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네. 얘기인데 이런 데를 붙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받아야 되죠. 사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좀 여기가 좀 그러네요.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지금 나가면 안 되나요? 하여튼 근데 돌이 여기 있으면은 뭐 여기에서 뭐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공격의 급소라는 거는 그 배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소 같지만 여기도 급소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 건너붙여서 끊는 수거를 없애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수입니다. 뭐 이런 수 등등이 이제 이것도 선수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갖고 막는 거 선수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 살짝 좀 기분 나중에도 나쁜데요. 또 여기 네. 빠져갖고요. 또 이것도 또 죽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 죽었어요. 그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되면 네. 이것도 죽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그럼 조금 전에 뒀던 베개 급소라고 둔 자리가 네. 좀 이상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1분 전입니다. 이제 뒤에 선수가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식도 뭐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백이 잘 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수, 이게 의욕이 넘치는 수들이에요. 의욕이 넘치면은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뒤에가 문제입니다.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백의 절대 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갈 길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인생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둑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실 우변에 흙 한 점 잡은 것도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게 좀 걸리네요. 네, 마음에. 그렇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단빌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학동문전 충북대와 국민대 26강전 5경기 제2차전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충북대 최계성 선수입니다. 이미 1차전에서 엄청난 실력을 네. 보여줬고요. 네, 기풍은 실력 기풍입니다. 네, 장점은 끝내기, 단점은 감각이 없다는 재미나는 표현을 해줬고요. 충북도민 최전패 후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예, 뭐 명실상부 예, 충북대 에이스로 봐야죠. 네, 이에 맞서는 국민대 박태호 선수입니다. 네, 경제학과 76학번이고요. 기풍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네, 유수부쟁선을 얘기해 준 것 같고요. 본인의 기력 향상법은 바둑책과 실전대국. 뭐 다 하는 거네요. 책도 하고 실전대국도 하고. 네. 중반전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해서 지켰어요. 네. 네. 이제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아주 좋은 수를 뒀네요. 반면에 네, 이런 수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서 싸우다가 선수를 뽑고 이런 데를 지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보시면은 돌이 여기는 밀고 나가서 이 모양을 깨는 듯한 의미는 있는데 여기가 단단해서 그렇게 많이 안 깨집니다. 근데 이 돌이 지금 보시면은 밀면 밀수록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냥 하중앙을 네. 가르고 나가기만 해도 지금 당장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상변을 지키나요? 여기서 강하게 두면 이제 그 갈라치는 네. 거고요. 뭐 약하게 두면 지키는 겁니다. 갈라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에 그러네요. 또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못 살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하여튼 어떻게든지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지금 최계성 선수도 지키고 지금 보는 거죠. 네.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많았어요.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었고 뭐 그러네요. 많았는데 네. 일단 여기를 밀고 여기를 지켜서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여기 갈라쳤으면 제가 볼 때는 곤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제껴도 제끼면은 이게 되는 일단 이게 다 걸려 들어가는 그러네요. 모습이라 가장 무난한 수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제 이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겼다 뭐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는 네, 정말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 점은 지금 보시면은 단단하게 붙어 있는 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끝내기죠. 네, 끝내기 네. 작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기 붙여야 됩니다. 아하, 이거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는 괜찮은데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붙여야 돼요.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이제 받으면은. 얼른 이쪽을 붙이고요. 네. 이렇게 받거나 어떻게 하면 젖혀놓고 손을 빼야 돼요. 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빨리 이쪽을 둬야 됩니다. 지금. 아, 이 부분을 지켜야 자리네요. 돼요. 지금. 네.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잡는 것과 이 나가는 것이 맞보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빨리 선수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제껴가지고 네. 요거는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두 점도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네. 아 이거 잡아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네. 어? 거기를 뒀어요. 이건 왜 이렇게 두는 거죠? 네, 백감은 뭐 많다 이렇게 그런 생각인가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뒤로 이 자체는 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군요. 이렇게 뒤로 가면은 축으로 죽더라도 넘어가면은 뭐 별걸 없다라는 네. 뜻이고 이렇게도 둘 수 있으니까 뭐 태계성 선수는 지금 이거를 줘도 좋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런 봐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패가 많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패가 많아서 당연히 그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게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둘 때 이제 이걸 다 버틸 이런 게 이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AI는 잘했다 뭐 그러는데 이렇게 패가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AI는 그냥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전체 극대마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끊었네요. 갑자기 집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집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최계성 선수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이고 그것도 좀 악수같이 보이죠? 약간 악수같이 보이고요. 저거 나갔을 때 자,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집 굉장히 줄어버리네요. 네. 지금은 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치는 수도 봐야 되고요.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집수가 줄어요. 다시 이제 늘었어요. 따는 게 아니었나 보네. 네,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단수 치거나 해도 되는데 이거 잡는 걸로는 이제 네. 아직은 백의 우세가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리 단수 쳤으면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쳤으면 이렇게 쳐도 그렇고요. 네. 귀에 잡은 게 그래도 20집은 넘을 것 같은데 거기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이제 여기서 득보고 네. 여기서 득보고요. 또 선수까지 차지하고. 네. 그래도 집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차이는 조금 줄었고요. 네. 여기도 큰 자리인데요. 은근히 이런 데를 갖다 둬야 상대가 혹시라도 이런 조금씩 불안한 감을 느끼는데 뭐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되려는 거죠? 끼우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그리 받았어요. 이리 끼웠으면 이 두 점을 죽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아까는 뭐 20집 가까이 이겼다가 지금 10집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둑은 자꾸 이제 놀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젖혀야죠, 이제는. 네. 이거를 한번 밀어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찬스에서 한번 밀어야 되겠네요. 여기를 밀어야, 이제 여기도 맛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맛 같은 걸 없앨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 사활도 조금 네. 위협하면서 네, 찔러봅니다. 좀 기분 나쁘죠? 저런 네. 거 당하면. 끊으면 어떻게 두죠, 뿌리채? 그걸로 칩니까? 이쪽으로 치는 게 좀 더 머리가 아팠죠? 네. 네. 이쪽으로 쳤으면 네. 약간 더 머리가 아플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쉽죠, 그쪽에는. 네. 이건 둘 필요가 없고요. 네, 이쪽은 둘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데를 밀어야죠. 지금 박태우 선수는 기풍을 보니까 네. 조금 그 공격적인 것도 있고 네. 수읽기도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태우 네. 선수 역시 네, 국민대 에이스 1호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하나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네. 여기도 여기 끊어지는 맛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나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붙이고 이렇게 할 때
뭐 끊어도 여기 끊는 수가 생길 네. 거고 이렇게만 두어도 끊는 수가 생기니까 이건 넘어가는 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죠. 이제 넘어 네, 박태호 선수 끝내기에서 네, 분전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시간은 비슷하게 지금 남아 있고요. 시간 페널티까지는 아직도 한 6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기분 나쁜 데를 두었습니다. 일단 근데 흙은 계속 손 빼야 돼요. 네. 네. 이런 건 아끼지 말고 찔러 차이가 줄어들질 않네요. 네. 또 인공지능도 무슨 수를 발견했습니까? 지금 사실 이쪽이 네. 여기가 지금 약간 불안한 곳입니다. 아. 이렇게 하고 놓을 때 여기를 두면 여기가 지금 약간 불안해요. 자체로 못 살았거든요. 네. 이걸 하고 이제 패를 들어가야 패를 들어가야 되는 장면인데 네. 패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렇고 패를 들어가게 되면 네. 이 패를 지금 패인데 패감은 여유가 좀 백이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보기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교환이 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이 수는 아까 예. 근데 지금 아까와 달리 인공지능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아까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서로들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쳐놓을 걸 안 쳐놓은 모양이네요. 네, 최계성 선수 역시 내셔널리그 선수로 뛸 정도의 네, 실력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느긋하게 더구 끝내기는 또 최계성 선수가 전문 분야라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해도 장점을 끝내기라고 적었거든요. 네.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줄어들지 네. 않습니다. 정말 두텁다는 게 보면은 나중에 뭐 없던 집도 생겨나고 네, 보면요. 그렇습니다.
빈상각으로 두는 게 뭐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네. 빈상각으로 좀 나은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아.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를 찔러서 한 집인데 여기도 사실 나중에 두면 한 집 정도. 네. 네. 이런 건 찔러둬야죠. 이거 안 찔러두면 두 집을 역으로 당할 그러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선수니까 뭐 낄 이유는 없어요. 사실 국민대는 지금 1국도 그랬고요.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지금 좀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수연 선수 같은 정말 뭐 대단한 젊은 선수가 얼마 전부터 합류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참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이가 이제 어리면은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선배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양쪽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바둑은 다 뒀습니다. 네. 선수 주식자를 팻감으로 했네요. 네. 엄청난 자리를 팻감으로 썼네요. 그럼 백도 사실 뭐 승부에는 관계 없겠습니다만 네. 거기를 역으로 두는 시간도 게 시간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둘 필요 없어요. 네. 지금 3분 뭐 50초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저건 뭐 두수무진 패기 때문에 흙이 서두를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네. 흙이 바둑에 유리한 것도 아닌데 두수무진 패를 뭐 빨리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빨리 두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돌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패가 자꾸 일어나면 이제 시간이 없는 쪽이 네. 불리하죠. 패가 나면. 네. 3분 남았습니다. 그냥 꽉 막 거의 뭐 갔다가 봐야 되는데 시간 해제 네 시간은 해제하겠습니다. 근데 반집짜리밖에 없어요. 네. 네. 시간은
잘 맞췄습니다. 그러네요. 네. 시간은 딱 알맞게 양쪽 팀에서 맞췄는데 바둑 내용은 백이 우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상변에 반집이 있는데 서로들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네요. 어? 네, 네, 이제 봤습니다. 승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백은 열여덟 집이 났고요. 네, 반면으로 백이 다섯 집, 네, 11집 반 이겼네요. 너무 힘든 사람이 들으셨어요. 네, 충북대학교가 백 11집 반석을 거뒀습니다. 네, 충북대학교가 국민대학교를 1차전, 2차전에 이겨서 5점을 차지해서 5대0으로 네,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충북대학교 정말 뭐 대단한 실력인데요. 국민대회로서는 뭔가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예. 오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이번 판은 그 일장인 그 신경 선수인가요? 네네. 네, 처음에 나온 신경 선수가 잘 뒀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아껴주고 네. 또 바둑도 유리하게 만들고 네. 아주 좋은 감각의 바둑을 두었습니다.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빨리 두면서도 그 실수를 안 하고 판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뒤에 선수들이 아주 두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충북대가 안정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 이번 어떤 그 시합에서는 그 노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네. 네, 그런 경기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정말 26강전 굉장히 살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